이사님이 있어서 다행이에요. 누가 우리 말을 듣고 도와주겠어요. 고마워서요. 자기 이름도 모르는 그쪽을 유일하게 아는 게 낫대. 우리 서로 유일하게 아는 사이네요. 영민 씨. 강지연 씨. 형. 어차피 헤어질 거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. 내 진심을 말해야겠어. 그대로 못 보낸다고. 그리고 신우, 너는 참 멋진 사람이야. 근데 나는 이곳에서 내 기억을 찾고 싶어. 영민 기사님이랑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. 함께. 너가 좋아하는 게 영민 기사님이야? 아니야, 그런 거. 지연아, 귀신과 인간에게 어떤 미래가 있겠어? 귀신끼리 사랑하면 성불한다고 했잖아. 근데 귀신이 사람을 사랑해도 마찬가지야. 어? 짝사랑이지만 난 널 사랑하면서 마음이 충만해졌어. 한이 가득한 귀신이 사랑을 느끼면 원한이 없어져서 성불하게 되는 거래. 지연아, 여기 남아서 네 기억을 찾고 싶다면 넌 결코 저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. 첫사랑과의 데이트. 난 내 소원을 이뤘어. 지연 씨! Friday.